자, 여러분, 더윈드가 맞이하는 두 번째 추석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자, 또 두 번째 추석인 만큼 게임들도 리뉴얼이 돼서 더 새로운 게임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 그 첫 번째 게임은 그림 이어 그리기입니다. 그림 이어 그리기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성공을 많이 하면은 대표님께서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를 이대로 갈까? 어차피 다섯 문제니까 해보고 만약에 좀 애매하면 바꾸자. 그래 그래. 아, 근데 엄청 어렵게 나올 것 같아. 내가 명필이오. 근데 이거는 너의 역할이 중요해, 암기나. 뭐 하는 거야? 망했다 이거. 형. 나 진짜 봐도 돼? 야, 나 이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건 넘겨. 이게 뭘까? 사람? 비둘기? 그건 그냥 아니야, 아니야 돼. 지금 뭘 중심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냥 대충 보고 주제를 생각해내면 될 것 같아. 빗담노. 빗담노.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거. 나이스. 이거 맞죠? 이거죠, 이거. 형, 뭐 그린 거야? 이게 뭐야? 빛. 빛. 이게 뭐야? 빛. 이게 어디 보면 빛이에요? 지금 날아간 사람 아니야? 이거 누가 그렸어? 이거 잘 그렸어. 나. 잘했지. 상자 안에 빛 담은 거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세 명이 앞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카바를 쳐주는 거지. 맞았잖아. 잘할 수 있어? 아, 당연하죠. 저 방금 잘했어요. 상관없어. 아,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 자, 이거는 디테일을 포기해야 되는 작업이야. 단순히 알아먹을 수 있는 것만 빠르게 그려야 돼. 한빈아 힘내. 더윈드의 금손. 어? 어? 아, 진짜. 현준아, 한빈이가 이상한 거 그랬으면 그냥 지워. 안 돼. 얘들아, 할 수 있어.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아니, 한빈아 많이 어려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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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 아, 잘했다. 아. 야, 이거 내가 캐리했다, 캐리했어, 진짜. 빨갛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돼. 내가 봤을 때 맞출만 해. 이오지. 이오지가 적혀 있는 걸 보면 돼. 근데 막 이오지의 에브리띵 이오 이런 거 아닐 것 같은데? 토끼랑 뭐 토끼 이게 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있어. 이게 뭐야? 정답은 토끼한테 모자 씌워주는 이오지? 아니 뭐예요? 아, 진짜. 잠금이 대신 요리하는 이오지잖아. 여기 프라이팬도 있잖아. 이게 어디서 프라이팬? 나 탁구채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저건 어렵긴 했다. 아, 근데 도끼 잘 접근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순서를 한번 바꿀까? 난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전략을 지금 서로 다른 거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 그냥 앞에 그리는 거 괜찮으면 거기다 이어 붙여도 돼. 난 그렇게 하고 있었어. 자, 가시죠. 한빈아, 우리 믿어? 믿습니다. 난 한빈이 형을 못 믿어. 난 믿어. 더윈드상 반바대요. 이번에 맞춰야 한다. 반발해. 에? 그게 뭐야? 아, 근데 잘 그린 것 같은데? 이거 뭔지 알겠지?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됐다! 아! 시간 부족해! 야, 근데. 야, 이게 뭐야. 현민아, 알겠지? 딱 봐도 알겠지? 뭐야? 지금 딱. 알았어, 뭔가 얘기해. 알았어. 지금 딱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꽃, 바람, 파도? 어? 이게 뭘까? 하늘, 하늘.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게 뭘까? 신발? 그거. 아, 갈병? 너 왜 저걸 저렇게 그렸어? 뭔가 알았어, 깨달았어. 뭔가 포인트가 뭐가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테리 맞, 테리 맞았나 보다. 무슨 냄새?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이거를 말고. 무슨 냄새? 방귀 뀌었냐?
아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해? 파마 냄새? 아 파마야? 머리? 끝? 끝인가요? 왜 굳이 저 사람한테 머리를 그려놨을까? 피가 꼬불꼬불한 거면 파마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이래서 한빈이 형은 봤으면 안 돼. 아니야 우리 한빈이를 격려해주자. 한빈아 너는 맞출 수 있어. 아 머리 머리에 뭐 꽃 폈다 이런 건가? 머리에 꽃이 왜 펴? 형 사람이 몇 명이야 여기? 사람 하나 둘. 아 샴푸? 머리 샴푸. 이거는 실패인 것 같은. 샴푸에서 머릿결 좋아져서 꽃 냄새 난다고요? 아이 끝 하시죠. 아, 네. 이걸 몰라 형? 예 순서야. 아 순서야. 꽃 향수 뿌리지 마. 레전드다. 꽃들 속에서 너의 상표향이 느껴져. 야 어떻게 맞지? 이거 어떻게 맞지? 지금 너가 다 얘기했어. 야 들어와. 내가 너의 자리는 저기야. 어디야? 가운데. 이제 이번에 맞춰보자. 아, 이번에 근데... 맞춰보자. 이번에 못 맞추면 저... 큰일 나잉. 와. 아 이거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 저거 너무 어렵죠? 야, 카메라 카메라 형 저거 지워줘요. 왼쪽 아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봐도 되는데 솔직히 못 맞춰도 인정할게. 이거는 문제 난이도가 꽤나 높아 이건. 아니 형 그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 뭔가 찬원이를 들고 도망치는 약간 그런 결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거 못 맞춰도 인정 아니야? 이거는 근데 너무 난이도가 높아. 야, 이거는 맞추면 한 2점짜리 문제는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제가 보기엔 이 둘은 그냥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리다가 망해가지고 X친 것 같고 이거는 사람이 거북이 들고 있는 건데 거북이가 저희 팀에서 천원이니까 천원이 든 거고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팀은 내룸이 아니면 엑스거든요. 아 한복 입고 거북이 모양 손톱 만든 사람 이게 한복이야? 아 시간 너무 부족했어. 6초 너무 빨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자 가시죠. 어? 뭐 저 못 봤어요. 쉬워? 쉬워요? 아 나 모르겠어. 너 어떻게 그렸지? 잘 그렸다. 됐어? 이게 무조건 맞춰. 됐어. 네 차례야 이제. 형, 형은 맞춰야 돼. 아, 바카톤 스러셜. 정답입니다. 고양이 잘 그렸다. 고양이 누구야? 난 내가 더 하면 망칠 것 같아서 아예 안 그렸어요. 이것만 잘하자. 그래, 우리 잘하고 용돈 받자. 이제 박수갈 제시로. 오! 아! 쉬워요? 아, 오케이. 제발 이수영 힘내. 아 맞출 수 있어 이거. 아! 나 그냥 안 그리지. 마카야 할 수 있어. 야 이거 못 맞추면 진짜 안 돼. 자 책 있고 책에 1이라고 적혀 있어요. 히라가나로 나루. 나루가 뭐지? 대다? 하나 같아. 아니 뭐지? 내가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대다라는 게 있다. 아 저 진짜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 주시면. 미안 때문에 지금 못 맞추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모르겠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대표님 용돈 받기 싫어? 나 받고 싶어. 그럼 맞춰. 뭔데? 말했잖아 다 했다고. 책이라는 거를 생각해봐. 이만큼 더 잘 줄 수도 없어. 아니 잠깐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진짜 완벽. 이건 유찬형이 못 맞추는. 야 이거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그거보다 훨씬 잘 줬어. 이게 뭐야? 다시 봐봐. 야 하나하나 곱씹어. 앞에 있는 거부터. 책 대답. 야 그것만 해도 맞췄어야 돼. 이미 다 불렀어. 아 진짜. 아 아 미안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불량 불량 못 맞췄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요. 아 나 진짜 생각이 안 났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찝찝한데 한 문제만 더 하면 안 돼요? 좀 깔끔하게 맞추면 그걸로 써주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게임이고요. 네. 사실 뭔가 우리가 항상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되게 경쟁 형식의 게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게임도 그렇고 이번 게임도 살짝 협력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네. 두 번째 게임은 제시어 맞추기입니다. 쉽죠? 한 문제당 18초. 아니, 할 수 있어. 자, 전판에 했던 실수 만회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어? 그게 뭐예요? 형, 안 돼요. 초, 중, 고, 그리고 연하다, 반대. 진하다? 어. 고진감래? 오, 맞아. 오! 이야! 뭐, 어떻게 했어? 아, 진짜 몰라. 형, 할 수 있어요. 피나 반대. 작가. 작심삼일. 뭐야? 문제! 여기야, 여기 가자. 애기 하는 행동. 그게 뭐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오! 형, 빨리. 안 보여. 누워서 떡 먹기? 어. 할 수 있어. 달려? 가는 날이 장날? 가는 있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 맞아. 오! 다섯 문제 맞췄나? 뭐지? 이게 뭐야? 뭐야 이거? 형 일단 해봐요. 너무 오버하게 하면은 뭐라고 해? 과유불급? 오 맞아. 오! 하나 형 빨리 열기 해야 돼요. 본인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나를 좋게 얘기한다고? 어 아, 본인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어? 난 너무 자아도치? 잘한다. 자아도치? 네 글자. 자아성찰? 아니 그건 성찰인데 그건? 본인 너무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오늘 뭔가 실수 없이 무대 잘했다. 패스. 형 빨리. 우물한 걸 처음 와. 10, 100, 1000, 1000, 초, 중, 고, 천고. 천고마비. 아. 형 제가 이걸 연습실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천고마비? 가을. 가을에 뭔가 있는 거야? 형 그냥 뱉어요. 가을이 오늘 높다. 네 맞아요. 가을이 계절이에요. 천은 뭘까요? 뭐가 높을까요? 천? 아니 천도 뭐야? 마비. 마비는 약간 마법 같은 건가? 천고마비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을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요.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쉽게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사자성어를 배워갔으니까 좋은 경험으로 생각을 합시다. 고진감래가 뭔지 알아요? 고자가 쓰다 할 때 그 고자고 감자가 달다 할 때 그 감자거든? 쓴 거 쓴 게 오면 단 게 온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이제 고3차 많이 마셨는데 이제 송편 먹을 차례잖아요. 어. 똑같아요. 쓴 거 먹었으니까 이제 단 것도 오는 거예요. 빠라바라빠. 나는 이 시간만에 기다려왔다고. 송편이 왔습니다. 송편이 왔습니다, 여러분. 송편이 네.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원래 모양을 잘 유지한 채로 왔는데? 나쁘지 않다. 잘 됐는데? 냄새 엄청 좋아. 먹어볼까? 먹어보자. 본인들이 만든 거 직접 드셔보셔야죠. 나 이 콩가야죠 꼭지 군거거든. 아 콩가야죠 꼭지 인정한 거야? 자 형님 얘 얘로 이렇게 까는 건 것 같아. 뭐야? 제가 소를 좀 더 많이 넣었어야 됐어요 이거. 하필 소를 많이 넣어야 된다고. 형 내 거 그냥 쑥떡이야. 저랑 떡 바꿔 드실 분. 형 내 거 먹어볼래? 그래 나도 나의 회심의 걸작 줄게. 맞지 나? 아니 내 회심의 걸작이야 무시하지 마. 아니 나 좀 제대로 준 거 안다고. 넌 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번 아니 치킨 나눗 같은 거 가지고 오지 말고 진짜 먹어봐. 맛있지? 떡이 엄청 맛있네. 떡 맛있지. 현준아 소가 없는데?
나는 생각보다 소를 많이 넣었다 생각했는데 내 것도 그게 없는데 여기는 아예 없는데 여기는? 솔직히 제가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얼마나 예뻐. 이거 대시 브라운 아니야? 우리 아이는 이렇게 태어날 거예요. 네. 저걸로 우정 게임하면 재밌겠다. 가랑 한빈이랑 가위바위보 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 이러면은 뭐. 이야 생각보다 많다. 끝내주는 거야? 처음부터? 솔직히 다섯 명이 있는데 뭐 내가 조금만 쉬어도 너무 무서워. 형 절반만 마셔도 돼 형. 마시겠습니다. 많이 마셨다. 손님, 저쪽 손님께서 전달하신 물건입니다. 생각보다 많... 그 분식집 가면 우동국물 서비스로 나오잖아요. 그 후춧가루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손 형 다 먹는 거죠? 어. 아니, 안 먹어. 다. 안 마셔도 돼, 형. 내가 잘못 마셨다니까? 와. 와. 아! 난 처음에 후춧가루인 줄 알았어. 준준아. 아양 좀 떨어봐. 난 안 먹을 건데? 담비나 아양 좀 떨어봐. 행동을 보고 내가 다 맞아줄지 안 맞아줄지 꼭 고민 좀 해볼게. 형 우리 좋았잖아. 와 형 근데 진짜 쓰다. 좋았잖아로 내가 다 마실 것 같아? 형 앞으로 방문 살살 닫을게. 진짜? 앞으로 불도 잘 꺼줄게. 형 그걸 진짜? 믿어? 진짜? 노력해볼게 형. 진짜? 걱정하지 마. 우와! 우와! 끝났습니다. 자 아무튼 고3 차 한 컵 다 비웠으니까 주시는 거죠? 근데 고3차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검은머리 짐승은 박하영도 마셨잖아. 둘이 같이 형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먼저 우리끼리 먼저 공개하자. 나 먼저 볼게. 아 황금빛이야. 5,000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름 화목하게 끝나는 건가? 수많은 시련과 역경 덕분에 이 돈을 받지 못할 뻔했지만 자 아무튼 받은 돈으로 치킨 시켜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 했던 더윈드 두 번째 추석 콘텐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어요!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이다. 드디어 고진 감래. 자 아무튼 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또 두 번째여서 어땠어요? 이제 알았어요. 딱 송편 만들 땐 소를 많이 넣어야 된다. 진짜 저 생각보다 넣은 줄 알았는데 저 그냥 쑥 만들었거든요. 쑥떡? 자 아무튼 이렇게 추석을 저 이렇게 다 같이 오늘을 행동으로 보내봤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위즈한테도 추석 잘 보내라고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즈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다이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